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드디어 저도 겨울왕국 2를 봤습니다. 겨울왕국인데 영화 속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네요.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진 숲속의 나무는 영화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겨울왕국 2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내 머리가 나빠진 걸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니. 이번 겨울왕국 2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디즈니 영화에서의 특징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우선 선과 악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권선징악의 특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라인으로 이해가 쉬웠던 일반적인 디즈니 영화에 비해 겨울왕국2는 플롯이 좀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영화는 영화 전체를 꿰고 있는 사랑과 긍정의 메시지가 늘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도 없네요. 하지만 역시 디즈니 영화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어린이 중심의 가족 영화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름 영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겨울왕국2는 너무 많은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선물로 준 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왜 수많은 선물 중에 땜을? 영화 제5원서와 같이 갑자기 등장한 다섯 번째 정령. 그럼 다섯 번째 정령은 그동안 공석이었나? 다섯 번째 정령의 속성은 얼음인가? 뜬금맞게 왜 울라프는 존댓말을 하게 된 거지? 가장 알 수 없었던 것은 네 개의 정령에 대한 거였는데요. 정령들이 분노한 이유는 도대체 뭐지? 라는 거였죠. 도돌드라 족장을 죽여서 화가 난 건지, 자연을 거스르는 댐을 건설해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두 무리의 인간들이 싸워서 화가 난 건지, 영화 속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란 저에겐 힘들었습니다. 숲속의 정령은 정말 화가 난 건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났다기에 너무 장난스러운 바람의 정령, 너무 귀여운 모습의 불의 정령,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땅의 정령, 그럼 엘사를 죽이려고 했던 물의 정령만 화가 났던 거였나? 엘사는 정령의 섬 가운데 구덩이 안에서 왜 얼어버린 거지? 높디 높은 댐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도 인간의 힘이 아닌 땅의 정령이 던진 바위에 의해서요. 자연을 거스르는 댐이 문제였다면 정령의 힘으로 댐을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엉뚱한 오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대사를 오역한 것인데요. 영화 초반에 돗자리에 누워있는 울라프 옆에 안나가 앉으면서 물어봅니다. 새 얼음 장판은 마음에 드니? 좀 장면과 안 맞는 엉뚱한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오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안나의 종이 비행기 편지를 받은 엘사는 말의 형상을 한 물의 정령을 불러내어 말을 타고 달립니다. 편지에는 금요일 무도회에 늦지 마 라는 글이 적혀 있어서 저는 아렌델 성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요. 안나는 물 가운데에 있는 정령의 섬으로 달립니다. 역시 이 번역도 오역이었네요. 오역에 대한 내용은 달빛 부부의 영화 앤 미드 채널에 가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두 오역이었네요. 세 번째로는 억지스러운 짜맞추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노돌드라 사람들과 아렌델 군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싸우고 있었고 안나 엘사 일행에 의해 그 싸움을 멈춥니다. 1-2년도 아닌 34년 5개월 24일 동안의 싸움을 아주 쉽게 그냥 멈출 수 있었던 거였죠. 두 번째로는 안나는 엘사가 마지막으로 보낸 얼음 형상 하나만 보고도 과거의 모든 진실을 알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댐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수장시켜서라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결심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댐은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을 엘사가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댐이 없어졌는데도 강물의 수위는 변함이 없고 아렌델 왕국은 그냥 잘 있습니다. 또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는 진리처럼 작동하는 문구는 어디서 나온 건지요? 그냥 울라프 혼자 떠들어댔던 말로 시작해 영화 전체의 스토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영화의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 너무 억지스럽게 만든 문구 중 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의 80년대 뮤직비디오 인서트 장면은 정말 왜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겨울왕국2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영화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 같아 갑자기 급 제작진들에게 미안해지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의 훌륭한 점도 정말 많죠. 우선은 주인공들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1편에 비해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고방식의 확장이죠. 변화와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냥 밝기만 한 주인공이 아닌 좌절도 하고 슬픔도 겪으면서 커가는 각 캐릭터들의 성장통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즈니 영화에서 주인공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디즈니 영화에 비해 많이 심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훌륭한 OS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음악의 모든 곡들에서 퀄리티가 골고루 높아진 듯 합니다. 이 OST로 메가 스매시 풀파워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편 이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CG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를 아낌없이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의 표현, 눈의 표현, 머리카락과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영상을 위해 수많은 R&D와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보통 10만 개 정도이지만 엘사의 머리카락은 42만 개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겨울왕국 2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나무를 다 그렸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의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